자, 부정사, 동명사, 네,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요, 자, forget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죠. forget. 자, 그리고 2번 문제도 remember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런 동사들은 뒤에 to 부정사를 써도, 동명사를 써도, 둘 다 가능한데 의미의 차이가 있었죠. 미래이기 때문에 할 거를 잊거나 기억하거나, 한 거를 기억하거나 잊거나 라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 해석을 해보니까 어제 그렇죠? 어제 보낼 거죠. 투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과외비라고 이제 보시면 과외비를 보낼 거를 보낸 거를 까먹어요. 보낼 것을 까먹어요. 자기가 보냈는데 그걸 까먹어요. 아니면 보내려고 하는데 그걸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는 보냈어야 했다라는 거니까 안 보냈고, 근데 보낼 건데 까먹었다라는 거니까 to 부정사를 가야 되고요. to 부정사의 능동 to be pp, to 부정사의 수동인데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의미를, 대화가 있으니까 문맥을 잘 보시면서 의미를 쫓아오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내일이라는 표현이 있죠. 내일 글을 본 거예요, 볼 거예요. 이미 내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볼 거죠. 그래서 볼 거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3번 가시면 되고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는데 내일이기 때문에 본 거라고 볼 수가 없어서 정답은 3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면, 네, 3번 문제는요, 네, 보니까 이미 주어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동사가 있고, 요만큼을 묶어서 지금 주어로 봐야 되는데, 동사 나오면 틀렸고요. 얘는 지금 전치사, 얘도 전치사 다음에 leading Chinese, reading Chinese가 전명구로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is라고 하는 동사에 진짜 주어가 없는 거라서 정답은 1번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4번 문제를 보면 have no choice but이니까 무조건이죠? 자,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정답은 1번 가시고, 그 관용적인 표현으로 암기해야 될 사항은 절대 까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랑 같은 표현이 can I help ing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cannot but 동사 원형이라는 거, 여기에 help나 choose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생략이 가능도 하다라는 거에 이 표현법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출제자들이 to 부정사냐 동명사냐 동사 원형이냐라는 거를 짚고 넘어가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understand가 동사라서 맨 앞에 나오면 명령문인가? 라고 봤더니 여기 동사가 또 있으니까 앞에 동사는 변형시켜줘야죠. 네, to understand. 물론 얘를 understanding으로 고쳐도, 동명사로 고쳐도 주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자는 없습니다. 동사 두 개가 나온 것이 어쨌든 잘못됐다라고 보는 관점이라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겠죠. 네, thus far라고 하는 단어는요, so far라고 하는 단어랑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시제 파트에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지금까지라는 표현은 현재 완료를 써서 3번하고 4번이 시제랑 시간 장치가 잘 어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비교급이 있으니까 여기 된 접속사가 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6번 문제를 볼게요. 자,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명구, 전치사 전점 나오면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고, 이런 신화라는 것이 종종 뭐였냐면, 해놓고 여기가 이미 동사이기 때문에 attempt가 동사일 리는 없어요. 그래서 시도라고 하는, 얘는 지금 명사입니다. 시도하다라는 동사도 있고요. 네, 지금 명사 시도입니다 라고 해서 문장이 끝났는데, 여기 명사, 여기 또 명사 search as, 예를 들어 뭐뭐와 같은 날라가면 이미 보호 명사가 있는데 여기 명사가 또 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 명사도 설명 못하고, 그래서 얘를 to 부정사로 고치면 되지 않냐, to explain
그럼 여기 있는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이런 식의 이런 재앙의 사건들을 설명하려는 시도였다. 종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을 to explain으로 고쳐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놓고 볼게요. 그 다음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영장 문제니까 영장 문제를 접근할 때에는 이 보기항의 뭔가 차이점, 보기항끼리 유사할 때에는 이 차이점을 보는 거예요. 영장 문제 요거를 영장해라 라고 하니까 조금 조금씩 차이를 둔단 말이죠. 거기에 출제 포인트가 있다. 이 차이점이 결국 출제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거예요. 힘이 있느냐 없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일단 요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면서 it takes 사람 시간의 표현 있죠? It takes 사람 시간. 사형식 구조. 누구누구에게 어떠한 시간이 이 투부정사 하는데 걸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지금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사람, 사형식 구조지만 이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여기다가 의미상의 주어, for 사람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뭐 사람을 표시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it takes 시간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 시간이 나온 건 일단 이상은 없습니다. 허나 영장 문제에는 그에게 일주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이 그, 이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없는 거는 안 돼요. 이게 마스터하는데 일주일이 걸린 게 누구에게라는 표현이 지금 이 문장에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없는 3번과 1번은 틀린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남은 건 2번, 4번. 여기까지는 똑같죠? 마스터 똑같죠? way, how. 아, 더 way 다음에, how. 요거는, 동시에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 라고 보면, 타동사에 요거를 명사 9로 봅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있는 거를 명사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인터넷을 사용하는지 마스터 하는데, 그 얘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라는 표현으로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라는 겁니다. 자, 요 관용적인 표현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사람이라는 거를 문법 공식집 있죠? 문법 공식집의 139번 부정사 관용적 표현에 여기 있을 텐데 여기 이 사람이라는 거를 많이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체크를 좀 해주세요. 이게 맨날 it takes 사람 시간만 나오는 게 아니고 for 사람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의미상의 주어로 아니면 사람을 아예 빼고 그냥 삼형식 패턴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너무 단편적으로만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는 앞에 이 사람이 되었다, 첫 여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문장은 이미 2형식 끝났죠. 그럼 블랭크 이하는 앞에 있는 여기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되면 되겠다라고 봐서 주어 동사가 있는 건 틀렸고 동사가 있는 거 틀렸죠. 그럼 관계대명사 수식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기에 관계대명사 주격은 뒤에 그렇죠 주어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고 두 번째 she가 빠졌다 해도 시카고의 시장으로 뽑은 거예요? 뽑힌 거예요? 뽑힌 여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she가 있었다 없었다 하더라도 여기 was elected라는 표현으로 가줘야 맞는 표현이라는 거. 그래서 1번도 틀렸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더 서수. 서수가 뭐냐면 first, second, third와 같은 순서가 있는 이런 표현들 있죠. 1, 2, 3 아니고 이런 서수 뒤에 명사가 오고 투부정사가 오면 바로 수식입니다. 바로 수식. 뭐뭐 할 명사. 바로 수식. 이렇게 된다는 거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결하셨고요. 이제 9번 갈게요. 자, 9번 문제는 마샤가 여전히 여기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거 여기 없다라는 거겠죠? 그녀는 첫 번째다. 아까 본 것처럼 서수가 나오고 명사는 지금 문맥상 생략된 거라서 서수 나오니까 일단은 투부정사가 괜찮잖아요. 두 개. 그죠? 이렇게 보고
남은 건 둘 중에 하나인데, 1번을 4번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능동수동인데, be left라는 이 표현을 잘 잡아주십시오. 떠나다, 떠나지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leave가 자타가 다 있는데, 타동사에서 수동태가 된 이 표현은 무조건 남겨지다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남겨지다. 지금 글의 흐름상, 야, 여기 있어? 아니, 이미 갔는데, 이미 간 첫 번째 사람이야? 남아있는 첫 번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기는 앞뒤 해석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적으로 4번은 불가능하다. 정답은 1번. 떠난 첫 번째 사람이었다. 여기서 리브를 자동사로 본 거겠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동사의 수동의 이 표현이 어떤 건지까지도 같이 잡아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가보면, 나는 거의 기회를 갖지 못해요 라고 문장 끝났죠. 자, opportunity가 나왔기 때문에 얘도 사실은 chance랑 같고요. chance. 그래서 뭐뭐 할 기회라는 표현에 to부 정사가 이렇게 붙어줘야 합니다. to부 정사. to 부정사가 아니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 괜찮죠. 그 다음에 how to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문사, 투부정사는 명사 덩어리. 지금은 딱 꾸며줘야 될 자리잖아요. 요만큼 뭔가 꾸며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틀렸고. 3번은, 물론 opportunity가 투부정사지만 of ing를 쓸 수도 일단은 있어요. 허나, 요거까진 좋지만, play baseball이라고 하는 여기 play 동사가 나오면 안 되죠. how to play처럼 요렇게 준동사가 나오면 모를까. run의 목적으로. 그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된다라는 거. 네, 일단은 요 표현을 잡아주십시오. 뭐뭐 할 기회, chance to, opportunity to, 뭐뭐 할 기회, 요 표현을 잡아서 4번으로 간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십시오.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부정사 동명사 이론 2차 강의에서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심화 구조라고 해서, 선사 이전에 사람들은 발견해야만 했다. 동굴을, 살 동굴이겠죠. 해놓고 이 댐이 결국 가리키는 건 케이브이기 때문에 댐을 또 쓰면 안 된다. 중복이다. 그럼 리브 인의 지금 목적을 빼고 쓰는 거냐?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빠질 때 걔가 앞에 가 있는 경우가 되는 구조가 있다. 그거를 인원강의 2차 맨 마지막 말미에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이걸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해요. 뭐 투부정사에 뭐 대명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틀리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 구조상으로 목적으로 앞으로 보낼 수 있는 경우의 수 제가 세 가지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거냐 아니냐를 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난이도는 좀 있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12번 문제 가보면, 요 문제를 보통은 학생들이 1번을 또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요거 동사 아니냐? 뭐 요거 여기 주우면 여기 S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increase는 명사였어요. 아이들 비만율의 놀라운 증가는 이란 뜻이라서 1번 하지 없고, 그것이 동사한다. 그래서 여기 단수 취급. 좋았죠?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태 좋죠. 현재 완료는 장치가 안 보이니까 딱히 못 잡습니다. 그쵸? 그럼 패스하는 거예요. 하고 3번 전면구. 우리말로는 전국이죠. 나라를 가로질러. 전국에 있는 학교나 부모들에게 이렇게고요. 걸바나이즈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의 5형식 패턴. 발견하도록 방식을 끊었는데 갑자기 동사가 또 나올 수 없죠. 그래서 보통 way to죠. 뭐뭐 할 방법.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to를 넣어야 한다. 정답은 4번 간단하는 거 해결하셨고요.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수태 시제에 미래가 왜 나왔느냐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희망한다. 그죠? 우리는 희망한다 해놓고 여기 대절이 빠졌고요. 소망하는 내용이니까 미래라서 will 이상이 없다 이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투부정사 이해를 봤더니 일단 다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앞에 가 있는 경우의 수에 첫 번째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앞에 있는 이 명사가 결국 이 자리에 들어갈 놈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의미가 올바르게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친구와 함께 문제에 관하여 얘기할 친구가 없다. 친구와 함께 얘기하다. talk with. 뭐뭐에 관하여 얘기하다. talk about. 잘 썼죠? 3번 먼저 볼게요. 지금 칼을 찾고 있는데 열, 그죠? 딸, 통조림. 여기 통조림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칼을 가지고 통조림을 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괜찮죠? 또 나무 그릇을 필요로 하는데 마실 그릇이죠. 그 그릇을 가지고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릇을 마시는 거 아니고 굿. 그래서 4번은 괜찮았습니다. 그렇다면은 2번을 보시면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그죠? 읽을 재미있는 책. 책과 함께 읽어요? 책을 읽어요? 그렇죠. 북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의미가 이상해지니까 with를 삭제해서 타동사의 지금 목적어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구조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의미적으로 read a book, 책을 읽는다는 표현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 전체 문제를 풀면서 상자리 문제보다도 일단은 상자리는 별표 쳐놓으면서 이런 것까지도 내가 좀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가고요. 중심적인 걸 먼저 이해하고 풀어서 전체적인 틀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좀 가지치기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조금 심화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겠어요. 14번 좀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이 표현은 중요한 표현이 되고요. 여러분이 요거는 동사 리브에다가 넣어주세요. 160포인트 리브 공식이 몇 번이냐면 리브 59번 공식인데요. 59번 공식에다가 이 표현을 하나 넣어주십시오. 관용적으로 이건 어휘 표현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나무랄 데가 없다라는 건 완벽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to be desired, 원하다, 좀 뭐 바꾸고 싶다, 별로야 라고 좀 나무란다 라는 표현이고 요게.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니까 나무랄 게 없다, 그쵸? 이렇게 3명씩 구조 잡고요. 그래서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인데 반대로 요 표현은 동사를 have로 좀 바뀌었죠? 가능하고요. live를 쓸 수도 있고 nothing 대신에 much를 집어넣으면 나무랄 게 많다라는 뜻이니 흠잡을 데가 많다라는 표현이에요. 요 표현은 어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체크해 줍니다. 나머지 거 뭐 우리를 괴롭히는다 안나 의미가 틀렸고요. 이런 걸작을 일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없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보신다면 2번 3번 즉 리브를 동사를 이용한 투부정사의 약간 관용 표현을 알고 있냐를 물어본 문제가 됩니다. 자 15번 문장 이미 끝났죠. 주어 동사 부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부사 그래서 투부정사 수식 이렇게 정답. 동사 또 나올 수 없죠. 그 다음에 뭔가 이웃 감정의 이유를 보여줄 때는 원래 투부정사 가지고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나머지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있는 거죠. I'm happy. 나 행복해 해놓고 왜 행복한지를 보여줄 때 to see you 당신을 그녀를 봐서요. 요게 이 감정의 어떤 이유를 보여주는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 요 표현 하나 잡아줄까요?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정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면 뭐뭐 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다 이렇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16번 보기양을 쫙 보니까 이미 enough를 물어봤죠. 그래서 사실은 enough는 어순 문제
형용사나 부사가 앞에 나옵니다. 인어프 앞에 나와요. 그 뒤에 있는 건 일단 틀렸습니다. 여기 as가 있을 이유가 없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1, 2 고민하되 결국 형용사냐 부사 인어프 앞에 쓸 때는 역시 형부를 또 물어봅니다. B동사 뒤에니까 부사 틀렸고 2번 이렇게요. 팔기에 좋지 못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어프를 이미 과거에 공부한 사람도 있지만 공식으로 한 번 더 가신다면 요거는 32번 공식에 해당이 돼서요. 다시 한번 그 부분 투부정사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번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감안하시고 중요한 건 easy. 그래서 난이 형용사가 문제가 같이 나왔어요. 난이 형용사 2차 이론 강의에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난이 형용사가 123번 공식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쉽다라는 표현의 어떤 easy 거기 종류가 좀 몇 가지 예시가 좀 나와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고요. 쉽다 어렵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쓸 수 있다 없다? 사람한테 쓸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일단 틀렸죠. 사람한테 썼고요. 사람한테 써서 틀렸는데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면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빠져있다면 빠져있고 그 앞으로 보냈으면 그것도 맞는 표현일 수 있다는 걸 이론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헷갈리면 다시 그 부분 꼭 보십시오. 근데 지금은 D가 더 완벽하죠. 그러니까 3, 4번은 갈 곳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it for 이건 투부정사를 써야 맞죠. 그 뒤에는 또 완벽해야죠. 틀렸죠. 그러니까 1번이 괜찮죠. it to 가주어 진주어고요.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은 쉬워요 라는 표현을 쓴 거.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다라는 거. 난이 형용사를 가지고 투부정사가 좀 무겨져 있는데 네, 이제 혹시라도 이런 표현들을 맞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4번이 맞으려면 it이 없으면 정답입니다. 즉 여기 목적어 없는데 걔가 앞에 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맞는 문장이고요. 해석해보면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은 쉬워요. 그래서 얘를 가주어 진주어로 바꾼 문장, 얘를 목적어로 앞으로 보내는 문장, 여기 상호 호환이라서 4번 했다는 친구들은 혹시 it이 없어야 했다라는 거를 알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문제를 살짝 변형시켜줬는데 정답은 1번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 문제 자 일단은 1번 플랜 투부정사는 좋았죠. 그 다음에 near은 품사가 뭐라고요? 전치사 near the post office 전면구 날아가는 거잖아요. 부산 날아가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체국 근처에 너가 있을 계획이라면 could you stop? 잠깐 좀 들려줄 수, 멈춰줄 수 있겠니? 우표를 사던 거를 멈춘다는 거야? 우표를 좀 살려고 근처에 있다면 좀 잠깐 들려주겠니? 라는 겁니까? 그래서 우표를 사기 위해서의 의미가 맞으니까 stop 투부정사 stop ing 의미의 해석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 19번 가면 자, 이 문제 난이도 어렵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1번을 좀 많이 했을지 모릅니다. 1번을 많이 했을지 몰라요. 자, 일단은 보기 한 끼 아까 얘기했듯이 영장 문제 차이점. 그러면 대절? 얘는 지금 대절. 그렇죠? 얘는 대절. 근데 얘는 투부정사 대절. 근데 투 부정사가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I'm happy, I'm glad, I'm sad, to 부정사. 감정의 이유는 to 부정사. 이거는 to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 틀렸어요. 자, 2번 빨리 제거하고.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는, to 부정사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은 대절로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m sorry 대절이라는 이 표현을 같이 잡아주신다면 요것까지는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거예요. 1번이 틀린 이유가 내가 미안한데 너가 오랫동안 기다렸다라는 거야.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기다리세요? 근데 깜빡 잊고 미안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다리도록 만들어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냥 너가 그냥 기다린 겁니다. 내가 미안한 이유는 없죠. 그냥 너가 기다렸는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 1번은 이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너가 그렇게 하도록 내가 유지시켰다. 이 표현이 일단 좋았다라는 거고요. 틀렸고. 그럼 중요한 거. 근데 얘는 사역동사죠? 목적어, 사역동사의 ing는 안 된다라는 거를 설명드렸죠. 자, 그 make 사역동사는 목적어의 원형, 그 다음에 과거분사, 요것만 가능하단 말이죠. 투부정사 안 되고, 현재분사 안 돼서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4번은 이상이 없고, 틀렸고요. 뭐뭐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 어느 시점입니까? 현재 시점이에요? 그렇게 만든 건 과거, 미안한 건 지금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혹시라도 wait가 된다 하더라도 얘를 made로도 역시 같이 고쳐야 한다는 거. 이 문제가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표현은 왜 나왔는가를 보면 이 표현, 그죠? To have kept는 to have pp. 투부정사의 앞선 시제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기다리도록, 자, keep은 keep,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이렇게 ing를 쓰는 기본적인 오형식 동사에다서 너가 기다리고 있는 거를 계속 기다리도록 유지시켜서 과거에 그렇게 내가 해서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준 이전 시제 표현법이 들어갔어야 했다. 요거를 대절로 고치면은 I'm sorry that I keep이 아니라 I kept you waiting 이렇게 써도 정답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잘 잡아주시고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20번의 문제도 학생들이 요거를 예를 들어 2번을 많이 합니다. 2번. 뭐 dry가 형용사도 있고요. 동사도 있어요. 근데 지금 문맥을 딱 보니까 이미 주어하고 동사가 이미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뭔가 이제 수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분사가 일단 좋아 보이고, 그렇죠? 형용사가 굳이 뒤에 있을 수 없죠. 뭐 건조한 옷 앞에 붙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이상하고요. 동사 예는 없고. 그럼 투부정사도 일단은 형용사가 되니까 수식 가능하고, 현재분사 과거분사도 수식 되는 거니까 수식은 가능한데, 건조가 된 거니까 dried 아니냐? 얘가 틀렸고. 일단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2번을 집어넣으면 해석이 이상합니다. 과거분사의 느낌은 수동, 그 다음에 완료. 그러니까 2번을 집어넣으면 해석이 적절하게 건조가 된 완료된 옷을 위해서 그 옷들은 햇볕에 널려져야 한다, 걸려야 한다. 안 맞죠? 적절하게 건조가 된 옷 때문에요? 적절하게 옷을 앞으로 건조시키기 위해서요? 아니겠습니까? 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dry가 목적어 빠진 거는 앞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에 목적어 빠졌을 때 앞에 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건조시키기 위해서 적절하게 햇빛에 널어야 한다는 표현이 된다는 거. 정답은 1번. 그리고 dry는 자타가 다 있어요. 건조시키다, 건조되다. 알겠죠? 이렇게 논할 수가 없다는 거, 애초에. 그러니까 이거 상관없었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이렇게 문두로 집어넣는데 여기 의미상의 주어니까 그 옷이 건조되기 위해서 적절하게.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이렇게 문두 나오면 첫 번째는 목적의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건. 뭐뭐 한다면 이란 뜻밖에 없어요. 두 가지 뜻밖에 없으니까 체크해주고 해석해보면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2번은 틀렸다는 거. 요렇게 구조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전치사를 고르는 문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 앞에 부주의한 사람의 인성형용사
그러면 for가 아니라 of. 전치사 문제 2번. 어렵지 않게. 22번 마찬가지. 그죠? 인성형용사 to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 둘 중에 하나 성격 1번. 23번 말했다. 작은 소녀에게 헬고 뒤에 어떤 내용을 쓰래요. 근데 갑자기 don't는 이거 동사에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I don't like it. Don't. 지금 동사는 얘인데요. 갑자기 동사에다가 왜 여기다가 동사 부정을 때립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to 부정사를 쓰면 tell의 5형식 패턴. 이런 패턴을 일단 쓴 거고요. 동사가 또 나올 수도 없죠? 틀렸죠. 그래서 1번인 정답. 물어보고 싶었던 건 아마 to 부정사의 부정의 위치. not to 부정사. to not 동사는 틀렸고 요거였다라는 겁니다. 24번 마찬가지네요. 여기서 낫의 위치를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투 부정사 앞에다 써야 되죠. 동사 원형이 갑자기 나올 수 있다. 여기 동사가 있는데 원 목적어 투 부정사 5형식 패턴의 동사니까 오케이. 정답은 3번. 어렵지 않게 갑니다. 그 다음 문제.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sim 나오니까 sim 동사 나오니까 동사 또 하나 나올 수 없죠. sim 다음에 to 부정사. 오케이. 그럼 요거 제끼고. 이전 시제. 단순 기본 시제. 근데 지금 동사가 sim드라고 하는 과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과거니까 여기다가 to 부정사를 쓰면 들었던 것도 과거, 보이는 것도 과거, 두 가지가 같은 시점. 근데 이렇게 쓰면 들었던 건 더 과거, 뭐뭐인 것 같은 건 그 다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sim, 뭐뭐처럼 보였던 거는 과거, 더 이전 시점인 거니까 이때 heard, hear, 들었다, 이거고. 얘는 이때 들어서 그런 것 같아. 같은 시점, 얘는 더 이전 시점이라고 해석이 나온 이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과거 동사니까 과거 동사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 현재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야, 지난번에 너 좀 뭐 들었니? 과거에 들었니? 과거에 나 뭐였던 것 같아? 과거에 어떤 사람이 노크. 지금 여기서 지각 동사가 나오니까 다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 to를 뺀 거. 문을 어떤 사람이 두드린 거를 들었던 거가 훨씬 이전이고 그런 거 같아요. 이겁니까? 들은 거 같아. 같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2번 하면 안 되고 3번 해야 된다. 들었던 게 먼저고 그런 거 같다가 그 다음이 아니라 들었던 거 같다라는 게 같은 시점인 거기 때문에 3번 해야 된다. 2번 하지 않도록. 이게 전체적인 과거니까 얘가 과거냐 아니냐 라고 하면 안 돼요. 얘가 과거니까 얘를 쓰려면 보였던 것보다도 얘가 더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과거라는 거니까 안 맞죠. 누군가 뜯어졌고 그거를 들은 거 같아. 들었던 시점과 같은 시점이 같은 시점. 아, 이거 말이 좀 어렵네요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26번 거꾸로 이 문제는 보이는 것 같은 건 지금인데 내가 뭐뭐였다라는 거는 과거 아닙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주면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얘가 내려와야죠. 근데 보이는 건 지금, 뭐뭐였던 거는 과거니까 이때가 이제 이전 시제 써야죠. 맞죠? to 부정사를 쓰면서 이전 시제 4번 이렇게 간다라는 거. 마찬가지 우리가 믿는 건 지금, 그녀가 정직했던 건 과거, 여겨지는 건 지금, 근데 정직했던 건 과거,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이전 시점. to가 나오니까 have pp 얘를 해야죠. 이거 이 원리가
이게 헤드 PP에서 왔다라고 얘기해서 혹시 4번 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알겠죠? 동사 원형이랑 만나는 거니까 동사 원형이랑 이렇게 바뀌어야죠. 이거 안 되죠. 이해되셨어요? 1번을 집어넣으면은 지금 정직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라는 뜻입니다. 요거는요 같은 시점, 얘가 과거에 정직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다른 시점, 이전 시점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 28번 문제를 보시면 네 1번은 동사가 아닙니다. 이거 수식이죠. 이거 논의된 지침 책에 관해서 그것이 enable이 본동사죠. enable 목적어 okay 투부 정사 오형식 패턴 좋았죠. 더 쉽게 배우도록 그리고 기억하도록 더 오랜 기간 동안 이란 표현이죠. 그래서 enable 목적어 투부 정사 and 투부 정사 병치까지는 얘도 투부 정사니까 이상은 없는데 to run 우리가 학생들이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발생 미래의 일이죠. 그럼 얘도 미래의 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to have PP는 이전 시제니까 틀렸죠. 그래서 얘를 to remember 앞으로 기억을 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을 to 부정사로 고쳐 이전 시제가 틀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29번 레스토랑에서 앉아 있었는데요.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자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 그죠? 앉아 있었다. 이거 이제 앞에 콤마가 없죠. 콤마 찍고 분석 의문이고요. 한 남자가 근처에 있는 여기서 nearby는 부사 아 형용사 sorry 근처에 있는 한 남자가 스타트 뭐하기 시작했냐면 초크 이게 막 음식의 조각이 목구멍에 껴가지고 숨을 먹다 이런 건데요. 스타트는 스타트 혹은 비긴 컨티뉴 이런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거나 동명사가 오거나 둘 다 온다. 그러면 해석 차이가 있느냐? 없다. 근데 지금은 투 ing다. 그래서 투 초크로 고치거나 아니면 초킹으로 쓰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거를 챙겨주는 건데요. 뒤에 동명사에도 아마 요 문제가 비슷하게 있는데 한번 이따 보시도록 하고요. 30번 문제가 자 need가 나왔네요. 아하 need가 나왔고요. 네 뒤에는 owing to 뭐뭐 때문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breakdown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 폰은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수리될 필요가 있다. need가 나오니까 일단 투부정사가 좋아요. 근데 투부정사는 이거 투부정 투 ing니까 틀렸고 일단 아니니까 냅두시되 투부정사는 좋으나 능동수동 텐은 봐야죠. 그러니까 전화기가 고쳐지는 거니까 쓰고 싶으면 to be fixed 이렇게 써야 맞고 여기 American English, British English에서는 동명사를 쓰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목적어를 앞으로 보낸 구조라서 그래서 사물주어 need ing 이 표현이 맞고 목적어를 보낸 거기 때문에 수동으로 쓰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서 이 문제에도 역시 동사 중에 이제 need 다음에 worth 얘네들이 능동형 동명사를 쓰고 목적어가 없는 게 오히려 맞다 그게 앞에 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worth하고 need를 알려드렸고요. 이론 시간에 그 worth가 있는 공식은 worth 110번 공식이고 거기다가 그걸 잘 넣어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암기하실 때에도 be worth는 형용사도 있는데 전치사도 있는 놈이에요. 근데 암기는 어떻게 하냐 같이 있는 이란 뜻인데 암기는 전치사로 하세요. 그러면 명사 가능 동명사 가능 전치사 다음에 투부정사 불가능 요거를 잡을 거고요. 동명사는 목적어를 빼고 쓴다 요렇게까지도 잡는 게 좀 더 심화 표현인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항상 잘 물어보기 때문에 같이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메모하셔서 당번 하나를 찾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보시고 다음 또 동명사 볼게요.